예, 반갑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돼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간에 걸쳐서 줌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또 1년간 이줌 수업 진도가 쭉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달라지는 점은 제가 전에도 예고했듯이 우리 김재은 부원장, 을 제가 이제 강사로 세워서 이제 김재은 부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재은 부원장이 한 30분 정도 이제 제가 원래 제가 사용하던 이 강의 PPT를 이제 요번에 책으로 저희가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요 책. 이제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요 책으로 이제 만들어 엮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듯이 제가 하고 있는 교육에 제 입장에서 가장 큰 역점이 우리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잘 배워서 스스로 해 나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하는 거죠. 이 병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이 병을 지닌 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 교재는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출판사에서 찍어서 한 교재는 아니고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임시로 재본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주문 판매예요. 그래서 한 권당 가격이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053-616-6666, 053-616-6666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해서 2시간씩 앞으로 1년간, 1년이 54주인데 아마 중간에 한몇 차례 빠지고 하다 보면 그래도 한 50주 정도 강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 이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김재은 선생이 한 30분 교육하면 제가 20분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1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1시간, 1시간 해서 하루에 한 번에 2시간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이 교재 잠깐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전부터 제가 늘 말씀해 드렸던 이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쭉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부가 병에 대한 관점, 2부가 낫기 위한 방법, 3부가 증상관리, 그리고 4부가 회복을 향한 과업, 요렇게 이제 주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룰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1부의 내용이 1부 이제 병에 대한 관점인데, 그게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요 주제가 이제 요번 9월 달에 저희가 다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1부에, 아이고, 책이 어떻게 안 나오나, 요렇게 안 나오나요? 요 주제죠. 1부. 병에 대한 관점에서 1. 병이란 무엇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요게 이제 요번 9월에 다룰 주제이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의 김재은 부원장, 그리고 김시우 부원장,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상담과 교육은 요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저희는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호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이 병이 도대체 뭐가 병이냐? 결국 병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조현병이라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조울증, 조울증의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장애인데, 어떤 증상이 있으면 양극성 장애라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또 우리가 그걸 조현정동장애라 하느냐. 오늘 이제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사실 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체 강의를 쭉 시작할 때 요 내용을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 증상이란 무엇이냐,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 것이냐, 그 내용을 우리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김재은 부원장한테, 김재은 부원장이 강의를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 병이란 무엇인가 주제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첫 번째 그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 순서부터 오늘은 이제 관점에 대한 내용, 병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제 12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가 무엇인지 제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1.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증상과 진단에 대한 이야기고요. 2.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 미해결과제. 3. 약물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약효와 부작용, 유의점. 그리고 4.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발병 원인에 대한 이야기. 요게 일부 이야기입니다. 요게 요번 9월 진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해서 당사자의 변화 과정. 6번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치료의 목표. 7번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방법. 요게 이제 2부. 요게 이제 10월 달에 진도 나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증상에 어떻게 대처할 해야 하는가.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 다음에 2.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 그리고 3. 망상 환청 대처법. 그리고 4라고 별도로 구분해 줬어야 됐는데 우선은 그냥 뒀는데, 4. 와해 증상, 음성 증상 대처법. 그리고 5. 조울증 관리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3부고요. 그 다음에 9번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한 것. 10.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 다음 수용과 지원의 방법. 이게 4부고요. 그 다음에 11번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서 법과 정책, 필요한 제도와 사회 개혁의 방향. 12번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혁신적인 서비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개혁적인 전문가 예시. 이게 5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1년간 이 내용을 쭉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고,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김재원생 하시면 돼요. DSM-5라고 하는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책자가 있어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 보면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라고 하는 유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경증에서 그 중증까지 증상의 정도를 보면서 이 조현병과 관련된 조형 특성과 관련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가장 이제 가벼운 쪽이 이제 조현형 성격 장애, 그리고 망상 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그리고 조현 양상 장애, 그리고 가장 중증이 이제 조현병 진단이 이제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제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주요 증상에 진단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인데요. 이 주요 증상이라고 하면 그 감별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별 진단은 서로 다른 병과 구분을 하기 위한 이제 진단인데요. 다른 병에는 거의 없는데 조현병에 주로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증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이제 음성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환각이라고 하면 감각 자극이 없는데 감각 자극을 느끼는 것, 이제 오감으로 느끼죠. 그리고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요렇게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요렇게를 묶어가지고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 또한 가지를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빈도나 강도 면에서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없거나 이제 적은데,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조현병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적다. 예를 들면은 감정 표현이 더 적다, 의욕이 더 적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또좀 적은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부터는 이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 왔는데, 최근에는, 환각과 망상을 양성 증상으로 보고, 그리고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쪽을 와해 증상으로 묶고, 그리고 음성 증상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지금은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병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고 급하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먼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lse belief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강한 믿음을 나타내는데요. 이 망상은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내용과 주제에 따라서 피해 망상이 있는데, 피해 망상은 누가 나를 괴롭힌다. 윗집에서 안 좋은 기운을 나한테 자꾸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과대망상은 보통 이제 조울증의 조증 상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과도한 자신감과 관련된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관계망상은 나와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망상이 어떤 오해라던가 추측이라던가와 다른 점이 망상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망상인데 관계 망상 같은 경우에도 저두 사람이 나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우리 집 앞에 검은 차가 한 시간 동안 서 있는데, 나를 잡으러 온것 같다. 나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애정망상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애정과 관련된 이제 망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체망상은,
신체와 관련된 망상인데, 지금 내 몸에 뭔가가 들어와 있다. 뭔가 머릿속에 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뱃속에 잠을 자고 났더니 누군가가 내 십이지장을 떼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체와 관련된 망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요 망상 외에도 제가 다섯 가지만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 망상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텔레파시 망상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이 이제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들어보면 기괴한 편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증상으로 이제 환각,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감각 자극이 없는데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하게 왜곡된 비현실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감각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오감 중에서 환청, 환시, 환후, 환촉, 환미, 요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으로 느끼는 그런 지각의 왜곡이죠. 그리고 환시, 뭐, 보인다, 뭔가가 보인다, 환후, 분명히 냄새가 나지 않는데 자꾸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떤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환촉, 내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뭔가가 느껴진다. 그리고 환미. 환미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환각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감각 자극이 없는데 감각을 느끼는 것이 환각이라면, 환미는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감각 자극이 있는데 이제 다르게 지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이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 같다. 뭐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 그렇게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제 환청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전체 조현병의 그 주요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7, 80%가 이 환각을 경험을 하고 또 환각 경험의 한 7, 80%가 환청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현병 환자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이 환청을 들은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환청의 이제 내용을 상담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흔한 게 본인에게 이제 욕을 하는 소리. 그러니까, 바보야, 이것도 못해. 넌 정말 멍청해. 왜 사냐. 이런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은 특히 많이 들리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은 거의 안 들리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많이 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길거리에서 간헐적으로 들리고, 또 상담실에 오면은 잘안 들린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조금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는 요 환청 소리가 덜 들리는데, 좀 복잡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이 환청이 더 이제 많이 경험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청의 목소리는 그렇게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파이팅. 이렇게 자기에게 힘을 주는 목소리를 보내오는 그런 환청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0% 비난하는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난하는 목소리 80%에, 간헐적으로 칭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칭찬하는 목소리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원하는 목소리죠. 그리고 이 목소리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보내오는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또 환청들 간의 대화를 또 듣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청의 이 남자냐 몇 살이냐 성격이 어떠냐 요런 얘기를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이그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시를 하는 환청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엄마 눈을 가려. 지금 아직 일어날 때가 안 됐어. 아직까지는 좀더 자야 돼. 이렇게 환청이 지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뭔가를 시키고 또 간섭하고 또 어떻게 하라.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청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와해된 언어인데요. Disorganized Speech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rganize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화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거기 앞에 이제 this라는 앞에 이제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조직화가 깨졌다, 무너졌다라는 의미인데 이 언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하기로는 그한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요즘에 뭐 신조어들도 많지만 신조어들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유행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통용되는 단어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자기 혼자만 알아듣는 그런 말들을 쓰세요. 그게 이제 제가 어제 그 우리 현장 강의 시간에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저희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지라는 말을 저한테 쓰셔가지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셔서 그게 소세지냐라고 하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를 줄여가지고 이제 소지가 맛있다 뭐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와해된 언어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단어는 정상적인데 그 단어가 포함된 그 문장이 좀 다르게 조합이 되는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좀 약한 경우에는 한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단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와해된 언어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한 언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사고장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담는 그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해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사고장애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와해된 행동 및 긴장증적 행동입니다. 와해된 행동은 disorganized behavior. 그러니까 비조직화된 행동이고 또 무너진 행동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다 있는 데서 어떤 자위행위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 행동이 조증에서 충동 조절이 되지 않아서 어떤 성적 충동이 갑자기 올라와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충동 조절이 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은밀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와해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와해 증상에서는 긴장증적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토닉 비헤비얼인데, 카타토닉이라고 하는 거는 굳었다, 딱딱하다,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이 굳은 것처럼 특정 자세를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있기가 힘든데, 긴장증적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만히 이제 굳은 자세로 몇 시간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던 이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극도의 그런 어떤 불안감, 극도의 불안감을 이제 경험할 때 이런 긴장증적 행동이 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제가 한 3, 4년 전에 상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썼던 그 글이 지금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는데, 정말 많은 글들을 쓰셨고, 또 그런 글을 저한테 또 주시고, 또 이거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와해된 언어의 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정리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종량제 봉투와 페트병입니다. 그리고 게사료와 장례식이 부재입니다. 피부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취미생활이 엉망인 경우가 많다. 나 또한 그런 식의 삶이 반복되어 재생 불가인 상태이지는 않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식의 엄청난 사회적 허리케인 현상은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파고들어서 모든 직업적 사회를 만개하고 지나칠 정도로 몰상식한 사회성과 파괴력으로 우스꽝스런 광대가 되어 죽도밥도 아닌 개 같은 인생이 되어 유치장의 안락사용이 되도록끔 하여 그러한 이야기가 왜 지금에서야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받아들여질 때 파급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와 강압성 작용으로 인해 열기가 달아오르고 에너지가 피드백이 되지 않아 정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열기가 달아오르고 살인과 강간이 일어나서 사람 차별이라는 용어가 생겨남으로 인해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목욕탕이나 전전하며 노예로 살아야만 한다. 나는 아버지랑 같이 지내면서 그토록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못 봤으며,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용어가 생겨남으로 인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하자. 이 글을 읽고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글을 이제 보면서, 어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와해된 언어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를 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SM-5에서 이제 나오는 조현병의 진단 기준인데요. 특징적인 증상, A에 나오는 특징적인 증상 다섯 가지와 그리고 B, C, D, E, F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음 중두개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중 상당 기간 존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와해된 언어, 와해된 언어죠. 요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요세 가지 중에 한 개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망상과 환각과 와해된 언어는, 사고장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사고장애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요것을 포함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번에는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 또 장애의 징후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된다. 활성기 1개월을 포함해서 전구기 관액이. 이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5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은 이게 조현병입니다라고 진단이 된다고 하셨는데, 요 진단 기준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활성기 증상 1개월을 반드시 포함하고, 그리고 증상이 올라가고 있는 그 전구기 증상과 또 활성기를 지나서 요렇게 떨어지는 관액기를 포함한 그 6개월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의 징후가 6개월 이상에는 활성기 1개월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전구 증상과 관해 증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열 정동 장애와 우울 장애, 양극성 장애와는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 당연하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의사소통 장애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 환각이 1개월 이상 존재할 때, 환각이 1개월 이상 존재할 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서 이제 조현병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있으면서 조현병이 있습니다라고 각각으로 이제 진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서 내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하고 음성 증상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잠깐 보충 설명할게요. 네. 제가 잠깐만 지금까지 김재훈 선생님의 설명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김재훈 선생을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강의를 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저 혼자 이 강의를 하기보다는 이후로 이 강의를 할수 있는 강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우리 김재은 선생부터 이 강의를 할수 있도록 이제 키우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김시우 부원장도 이 강의를 할수 있도록 키워야 되겠고,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 교재도 이전에는 교재가 없이 제가 쭉 그냥 그때그때 프린트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정식 책은 아니지만, 이제 임시로 이렇게 재본을 해서 만들어냈고, 요거를 이후에 강의를 해가면서 계속 보완을 해서 또 한글 파일도 만들고 해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책을 내겠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김재원 부원장 강의를 시키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제가 사용하던 그 PPT 파일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본인이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필요하면 이렇게 PPT 파일을 이제 추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재의 내용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재은 부원장이 이제 이렇게 몇 장의 이제 PPT를 보완을 했는데, 이게 맞죠. 조현병 스펙트럼. 우리가 DSM-4에서 DSM-5로 이 바뀐 게한 10년 전쯤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진단을 내리는 진단 분류 체계 가 이제 DSM 체계라고 하는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뭐 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단 및 통계 편람, 그냥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정신과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그 체계인데, 이게 처음 나온 게 1952년도에 DSM-1이라고 해서 처음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판이 1968년에 DSM-2, 그 다음에 1980년도에 가서 이제 DSM-3인데, 그 이전하고 1980년대부터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통일이 잘안돼 있었는데, DSM-3부터는 이제 완전히 모든 미국의 정신의학 그 관련된 그 의과대학이든 심리학이든 인접사회복지학이든 간호학이든 다 이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일단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진단 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든지, 아무튼 진단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1980년도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DSM-4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쭉 지나면서,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DSM-5로 바뀌는데, DSM-4하고 5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몇몇 차이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조현병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조현형 성격 장애하고, 이런 걸 완전히 별개의 장애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아무리 심해진다 해서 이게 조현병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개념이죠. 이건 서로 다른 병이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DSM-5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매우 가벼운 단계에서부터, 조현이라고 하는 게 매우 가벼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한 단계까지 있다. 그래서 이제 조현이라고 하는 요 어떤 조현의 이 스펙트럼이 있다. 범주가 있다. 가벼운 데에서부터 심한 데까지. 그래서 제일 심한 쪽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조현병,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제일 가벼운 쪽이 뭐냐? 제일 가벼운 쪽은 이전에 우리가 말하던 성격 장애 쪽이다. 그래서 조현형 성격 장애,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도 스키조자가 들어가는 성격 장애가 있어요.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현성 성격 장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여전히 DSM-5에 들어 있긴 하지만 이게 왜 장애냐? 이거는 스키조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지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들 만나는 데 대해서 흥미가 없어서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안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하나의 개인의 취향이 아니냐? 그 자체로 우리가 그걸 장애다, 병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스키조이드는 이제 빼고 열애로 하고, 이제 스키조티팔부터 이제 우리가 조현 스펙트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심하지는 않은데, 어떤 문제가 은근히 오래 간다. 마치, 그러니까 일종의 성격으로, 하나의 그의 특징으로 계속 그게 간다. 요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스키조티팔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추술적 사고, 미신적 사고, 요런 특이한 사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 그렇다고 해서 망상이라고까지 우리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독특한 신념, 추술적 사고,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괴짜다. 가보면 방을 꾸며나는 것도 좀 특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꾸면서, 그 다음 생활하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언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 좀 괴짜다, 엉뚱하다 등등 이런 게 이제 스키조티팔이에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같은데 자주 나오는 뭐 괴짜 박사 같은 경우도 그런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를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무튼 괴짜다. 아,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조현형 성격 장애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가벼운 단계 쪽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게 망상 장애. 다른 건 없이 깔끔하게 망상만 있는 거. 요건데, 요거는 우리가 가장 망상 장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는 거, 그거 빼놓고 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잘하고 다른 아무 문제 없다. 또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 빼놓고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흔히 의부증, 의처증 가장 대표적인 망상장애고요. 그 다음에 망상장애 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스토킹, 스토커도 이 망상장애에 들어가죠. 스토킹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갇힌 동업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업자가 계속 자기를 속이고 있다 뭐 등등 이런 것들, 또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한다 계속 고소고발 남발하는 사람들, 이거 다 이런 거 망상장애 쪽에 들어가죠. 망상만 있고 다른 거 아무 문제 없는, 요게 가벼운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정신병적 장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장례식장 같은 데에서 정신이 휘가닥 나가서 막 횡설수설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아버지 신이 들어왔다.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데 막 아버지 음성으로 가지고 엄마를 막 호통치고 형제간에 호통치고 이런 경우들이라든지 또는 뭐 장례식 때만이 아니라 제삿날. 장례 치르고 나서 1년 뒤에 제삿날 모였는데 갑자기 아버지 심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뭐또 조상 심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막그 목소리로 막 호통치고 뭐 이렇게 해서 헷가닥 하는 경우들 또 실연당하고 나서 한 며칠 정도 헷가닥 하는 완전히 미친 사람,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정신병적 장애인데 이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한달 이내라고 돼 있지만 보통은 한 달도 안 가요. 보통은 2, 3일, 3, 4일 정도 가면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이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뭐 따로 뭐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두면 바로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보이면 분명히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보이는 거니까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심리 상담 받아야 되죠. 이후에. 그런 게 이제 단기 정신병적 장애, 어떤 커다란 충격 받을 때, 특히나 어떤 상실, 좋아하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때 일시적으로 한 며칠 동안 헷가닥 하는 게 단기 정신병적 장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현 양상 장애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뒤에 뭐 김재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다섯 가지 조현병 증상. 예, 다섯 가지 이 조현병 증상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개월수로 6개월이 안 되었다. 했을 때 임시로 붙여둔 게요 조현 양상 장애라고 하는 병 진단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6개월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진단명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진단명 이렇게 받아보다 보면, 진단서 받아보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상세불명의 정신병이라고 하는 진단병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요 모든 게다 정신병이에요. 요 스키조 티팔 퍼스널리티 디소더, 그러니까 조현, 형 성격장애는 건 정신병이라고 안 해요. 요건 성격장애. 성격장애에 11가지 성격장애인가가 있는데, 성격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성격적으로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정신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은 정신병인데 정신증이다 또는 정신병이다 하면 이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정신증이다, 정신병이다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이 증상,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섯 가지 이 증상이 조현병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또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분명히 그런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중에 뭔지 이게 뭐 망상장애라고 해야 될지 조현병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라고 할때 임시로 붙여두는 진단병이 상세불명의 정신병이다. 그렇게 임시로 붙여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DSM-4까지 하고 DSM-5에서 달라진 점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서 본다.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심한 단계까지 이렇게 본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조현형 성격장애, 요거는 정신병으로 안 친다라고 했지만 이 스펙트럼 상에서는 그래도 아주 가벼운 초입의 단계로 본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에 넣어놨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저 가벼운 단계부터 심한 단계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본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의 주요 증상 세 그룹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제가 그래서 이제 노란색, 하얀색, 그리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붙여둔 게 과거에는 이렇게 양성 증상, 음성 증상으로 나누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환각, 망상만 이것만 양성 증상이라 하고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은 이거 와해 증상 또는 인지 증상 또는 인지 결함 증상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하고 요거는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약에 대한 반응은 와해 증상 쪽이 제일 빨라요. 이쪽은 약이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필요하면은 뭐죠? 인지 훈련 같은 거 하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요거는 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 증상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뭐 요런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인지결함 증상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그 언어의 논리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요 전부 다 와해 증상 계열에 속하는 거예요. 와해 증상이다. 디스오거나이즈다. 우리가 이게 조직화된 이란 소리가 디스오거나이즈드 하면 비조직화된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화되었다는 게 인지적 능력이 좋은 게 조직화된 거고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덜 논리적이 되는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조직화가 잘된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막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해도 조직화가 잘된 사람은 강의가 명쾌하고 요점 중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고 이런 것인데 조직화가 좀덜된 사람은 강의를 해도 요점이 뭔지 잘못 알아듣겠고 또 말을 들어도 등등 그런데 이게 이제 정도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쭉 돼도 그래도 논리성이 좀 떨어지지만 한참 들어보다 보면 아 그런 말이구나 하고 그래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있고 일정 수준이 넘어서 더 이게 조직화가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말은 들어도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까 우리 김재훈 선생이 예로서 들어줬던 이 종량제 봉투와 페트병 개사례와 장례식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읽었듯이 논리성이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풀 때와 인지적 능력이 떨어질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조직화된 비조직화 증상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번역을 와해 증상 무너졌다. 와해 증상 뭐가 논리성이 무너졌다. 와해 증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인지 증상이다. 인지 결함 증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와해된 증상 와해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와해된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 아까 김재은 선생이 뭐 병실에서 자위하는 남들 보는 앞에 자위하는 뭐 이런 거를 들었지만 그건 매우 극단적인 경우고 우리가 와해 증상의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실리 스마일이에요. 실리 스마일은 바보 같은 웃음. 이야기하다 실실 혼자 실실 웃는 거밥 먹다 말고 혼자 실실 웃고 이야기 나누다 말고 혼자 실실 웃고 가만히 저 테레비 보는데 혼자 실실 웃고 이렇게 혼자서 실실 웃는 이게 와해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는 왜 혼자 실실 웃나 물어보면은 환청이 들려서 혼자 실실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환청도 있고 환청 들으면서 혼자 실실 웃는다. 환청도 있지만 플러스 와해 증상도 있다는 거예요. 와해된 행동이다. 무조건 실실 웃으면 그건 와해된 행동이에요. 무슨 이유로 웃은 생각을 해서 웃었든 어쨌든 간에 와해된 행동이에요. 왜?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상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웃은 생각이 났어도 이 자리가 웃어야지 되는 상황이나 장면이 아니면 예를 들어 수업 시간 중이다. 또는 뭐 사람 부모 덮고 밥을 먹고 있다. 이 자리는 웃어서 되는 자리가 아닐 것 같으면 사람들은 웃은 생각이 나도 안 웃거든요. 안 웃고 혼자 참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웃을 정도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이 와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시, 감독하는 능력이 일단 떨어진 거예요. 이게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감찰이라는데 자기 감찰 능력이 훼손되고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행동을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감시, 감독하는 이거를 이 능력이 훼손되는 순간에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남이 옆에 있는데 불쑥 혼자서 우리가 혼자 화장실에 있거나 혼자 샤워하거나 혼자 있을 때는 꽥 하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욕도 할수 있거든요. 갑자기 지나간 안 좋은 생각이 나면은 야, 이 씨발로 막 하고 갔다가 화장실에 혼자 있으면서 욕을 할수 있는데 옆에 남들이 다 있는데 길 가다가 말고 하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야, 이 씨발로 막 하고 혼자
불뚝 생각난다고 해서 소리를 질러버리면 요게 셀프 모니터링이 깨졌다는 게 자기 감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시 감독하는 힘이 깨졌기 때문에 요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요게 와해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주변 상황을 놓쳐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디스오거나이즈, 비조직화되었다, 와해되었다, 논리성이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요 말을 할 때는 결론을 요렇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요렇게 해서 결론으로 다가가는 방식으로 요 논리성을 가지고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횡설수설, 횡설수설하는 거고, 그러다가 결론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냈지 하고 말을 제대로 못 마무리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고, 이제 와해된 행동은 주변 맥락을 잃어버리고, 와해된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실리 스마일이고, 혼자 실시로는 거, 그 다음에 추술적인 행동하는 거, 이거 다 와해된 행동이에요. 방문 앞에 막 이상한 거 걸어놔놓고, 방 안에 들어가면 막 이상한 거 걸어놔놓는다, 집에 갔다가 집에 뭐 무슨 나쁜 기운이 있다 해가지고, 집에, 온 집에 다 파우더를 뿌린다, 소금을 뿌린다, 뭐를 한다, 뭐, 등등. 이런 식의 것들이 전부 다 와해된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런 추술적인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또 환자들 중에는, 강제 입원당한 환자들 중에는 상황에 관계없이 옷을 훌렁 벗고 벗어버려가지고, 강제 입원당한 옷 훌렁 벗고 길에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옷 훌렁 벗고 어딘가를 가가지고 놀래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뭐 어떤 성욕 이런 게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여자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옷 훌렁 벗고 있어가지고 갔다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와해된 행동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그게 어떤 종류의 충동이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 주변 상황과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 자체가 와해된 행동이에요. 환청 플러스 와해된 행동. 환청 듣고 옷을 훌렁 경우가, 벗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청이 옷 벗어라 해서. 그러면 그건 단지 환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청을 들어도 와해가 되지 않으면 옷을 안 벗는다는 거예요. 옷 벗어라라고 해도 이 자리에서 내가 옷 벗으면 되는 자리가 아닌데 왜나 옷을 벗으라 하지? 안 벗는 거예요. 근데 옷을 벗으면 그게 와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김재원 선생이 예로 들었던 자, 병실에서 남들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해라 하더라도, 자위를 해라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와해가 되지 않았으면 자위를 안 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와해가 되면 남들이 본다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청의 소리에 복종한다든지, 또는 자기 올라오는 충동에 복종한다든지 해서 갔다가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와해된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청 설명할 때 조금만 보충할 건, 환청은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청 모르는 보호자분들은 하나가 아니고 보통은 한 네다섯 또는 뭐 10명 또는 수백 명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근데 보통 중요한 목소리는 한 네다섯 명 내지 한 일곱 여덟 명 되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다양해요. 성격이 아주 못된 놈도 있고, 성격이 좀 부드러운 놈도 있고, 말을 독하게 못되게 하고, 내한테 비난만 하는 놈도 있고, 내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고, 등등한데, 뒤에 가서 이제 이 환청이나 망상을 어떻게 다룰 거냐,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음성 증상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거 뒤에 가서 이제 오늘은 증상과 진단에 대한 설명만 하는 자리니까 자세하게 대처법 이야기를 안 하는데, 뒤에 가면 자세하게 이제 대처법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증상 관리 시간. 증상 대처법에 대한 설명을 할때 자세하게 해주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 지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환각과 망상과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전부 다 항상 치료하려고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말로 표현하게 해야 된다.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가장 안 좋은 게 혼자 머릿속에 담고 혼자서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게 조현병 조울증은 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은 게 문제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많고, 그다음에 이 생각과 생각을 엉뚱하게 자꾸 연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착각도 생기고 그걸 꽉 믿어버리면 망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걸 어쨌든지 생각을 줄여야지 되고 생각이 안 일어나게 덜 일어나게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생각이 줄어들고 잠을 푹 자면 생각이 줄어들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생각이 줄어들고 아무튼 또는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생각이 줄어들고 무조건 하고 생각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줄여야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생각을 털어놔야 돼요. 누구한테 털어놓더라도 밖으로 털어놔야 김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김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생각을 털어놔야 돼요. 이 생각을 털어놓도록 하는 이 방법.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하는 무슨 말이든지 잘 들어주는 이걸 제가 고름을 쭉쭉 짜준다 하잖아요. 고름을 쭉쭉 짜줘야지 된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잘 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욕을 해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원망을 해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뭔 말, 말로서 끄집어내면 이건 잘하는 거다. 아내께 빠져나오는 거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생각을 줄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무조건 털어놓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스스로는 환청이 들리고 등등 하면은 이걸 환청이 들릴 때 가장 나쁜 방법이 환청하고 싸우는 방법이에요. 싸우면 점점 싸움이 더 심해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돼요. 잘 들어봐야 되고 대꾸를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지 되고. 제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거를 또 잘못해가지고 환청에 복종하라는 소리냐 이런 사람이 있던데 복종하는 거하고 대화하는 건 다르죠. 대화 자 옆집 사람이 내한테 막 욕을 할때자 옆집 사람하고 대화를 해라라고 옆집 사람이한테 복종해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옆집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환청에 대해서는 복종을 하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뭔가를 시킬 때. 왜 저한테 그걸 시키시죠? 라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고, 이유를 물어봐서 내가 납득이 되고, 아, 그거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다 털어놔놓고, 부모하고도 이야기하고, 상담자하고도 이야기하고, 주변에 들어주고 의논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부모도 잘 들어줘야 의논을 할 거잖아요. 한마디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은 의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도 침착하게 뭔 말을 하더라도 어떤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그래. 말로 하는 건 죄가 없다. 말로 하는 건 문제가 없다. 시큰 말하게 하자 하고 부모도 잘 들어주는데 초점을 들여야지 되고 그러다 부모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놀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면 부모가 들어서 상담을 청해 오든지 아니면 부모가 들어서 경험이 많은 어떤 가족협회 임원들한테 상담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일단 애가 말을 해오면 애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애 본인의 입장에서는 안에서 소리가 막 들리면 이 소리를 무조건 안 들으려 하고 소리한테 화내고 또는 뭐 피하려고만 하고 이건 피하려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지만 뭐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딴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이러면 잠시 안 들리지만 저녁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들려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지 돼요. 대화를.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바보 같은 놈이다. 나가 죽어야 된다. 내가 어떤 점이 바보 같아요. 제가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환청하고 망상에 대해서는 털어놔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에 대해서 아까 김재은 선생이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했고요. 요즘 보면 이게 망상이라고 하는 건이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 애정망상 경우에도 아주 많은 게 아이돌 가수들. 아이돌 가수 누가 내를 좋아한다, 나하고 결혼하자 했다, 이래가지고 밤마다 갔다 화장하고서 아이돌 가수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했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와서 결혼, 자기 찾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등등. 아이돌 가수가 자기 좋아한다. 이런 애정망상이 요새 많고. 그 다음에 요즘 뭐, AI가 있다 보니까 엄마, 부모가 내 친부모가 아니다. AI 부모다. 뭐, 등등.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텔레파시다, 최신 의료 장비가 내 머릿속에 설치되어 있다, 뭐 등등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친구도 있고 등등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환각에 대해서 아까 뭐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보충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조현병 스펙트럼 및 그래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보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자, 제가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면 그게 조현병입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책에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제가 매우 간략하게 그냥 쭉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책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단 일치율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끼리 그렇게 자세하게 써놔야 의사들끼리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진단을 내릴 때 일치율이 높아지지. 자세하게 안 써놓고 그냥 간략하게만 써놓으면, 진단 일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자세하게 써놓는 거고요. 그랬을 때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라고 할때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환각이거나 망상이거나 또는 와해된 사고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게 조현병의 가장 핵심은 사고장애예요. 지금의 전문가들이 볼 때. 물론 요거는 사실은 학설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전체 학자들 중에 프로테이지가 많지는 않지만, 한5% 정도. 극소수의 학자들은 조현병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장애가 아니라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지각장애다. 감각의 장애다. 지각장애다.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각은 요거 지각장애거든요. 감각이 잘못된 것, 지각이 잘못된 건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현병에 걸리게 되면 전구기 때, 내지는 조현병 활성기 초기에 보면은 감각 경험의 변화, 감각 경험의 왜곡이 엄청 심해요. 감각의 소리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리고, 훨씬 더 날카롭게 들리고, 빛도 훨씬 더 밝게 보이고, 모서리는 훨씬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색깔은 훨씬 더 진하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느껴지는 감각이 전하고 달라져요. 그리고 감각이 왜곡되기도 하고, 시계를 보면 시계가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심할 때 이야기인데, 시계의 시침이 따로 보이고, 분침이 따로 보이고, 시계판이 따로 보이고, 다 따로따로 보여서 이걸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봐야지 되는, 감각이 통합적으로 안 보이고 해체되기도 하고, 3차원이 3차원으로 안 보이고 2차원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3차원이 2차원으로 보이면 사람이 저쪽에 다가오면 사람이 다가오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쑥쑥 커지는 걸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각 경험의 변화가 전체 조현병 환자들 중에 80% 정도가 감각 경험의 변화를 감각이 이전과는 다른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과는 낯설고 뭔가 훨씬 더 두렵고 공포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안 나가려고 하게 되고, 집으로 숨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사고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장애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감각장애가 이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문제는 대인관계 장애다. 자기들은 사고장애가 아니고, 자기들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대인관계 장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당사자들 출신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조현병이 뭐냐라고 할 때, 아직까지 100% 조현병은 이게 이런 병이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다. 100% 우리가 동의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학자들이 현재 그래도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게 조현병의 핵심은 사고장애다. 생각이 문제가 생긴 거다. 생각이 비논리적이 된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저도 표현하기를 이게
조현병도 없고 조울증도 없고 전부 다 세상살이를 하다가 뭔가 어떤 힘든 상황들,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저는 이제 주로 그 힘든 일들이 대인관계에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힘든 일들이 생기면 애들이 자기를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대해주고 달리 대해주고 등등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불안이 제일 먼저 오는 건 불안이다. 그래서 학교 가기가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고 등등 이렇게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썼다. 애를 쓰는데 나중에 애를 써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애들과의 관계는 더 꼬이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등등 애를 써도 안 되면, 이렇게도 애쓰고 저렇게도 애쓰고 애를 써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등등 여러 문제들이 생기겠죠. 생기고 자기 나름 하는 데까지 했는데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드디어 정신, 머리가 헷가닥 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는 하다가 안 되니까 머리가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와버린다. 우리, 지금 우리 표현대로 멘탈 붕괴. 멘붕이 와서 혼란에 빠지는 거, 요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다라고 한 가지에, 완전히 한 가지를 붙들고 늘어져 집착해가지고 마치 경주마가 옆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듯이 그 하나만 그냥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는, 집착을 하고 전력 투구는, 요게 조울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멘붕이 온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고장애가 오는 거죠. 어찌됐건 순서적으로 볼 때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어려움이 제일 먼저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그래서 불안이 오는 것이고, 그래, 누적이 돼서 결국은 사고장애가 오는 것인데, 어찌됐건, 자, 사고장애가 오면 이게 이제 조현병이다. 조현병의 활성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이 사고장애라고 하는 게 조현병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각이 있거나 망상이 있거나 또는 와해된 사고가 있을 때, 요 사고장애가 있다는 게 일단 핵심이니까 사고장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플러스 행동상에 와해된 행동이어서 엉뚱한 행동들,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음성 증상이 와서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을 안 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고장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표현이 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의 진단 기준 다음 중두개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중 상당 기간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1, 2, 3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한다 하는, 그러니까 환각, 망상, 그리고 와해된 언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이 곧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적 직업장애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된다, 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꾸역꾸역 할 정도면 매우 가벼운 정도거나 뭐 등등 그런 것이고,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흔히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거나 직장을 취직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거나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로서 일을 못한다, 친구가 친구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의사소통 장애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환각이 1개월 이상 존재할 때 추가적으로 진단한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자폐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한살 이전부터도 자폐 장애는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또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을 때는, 이때는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사고장애가 있는 거예요. 사고장애도 있고 조현병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보이는데,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의사소통장애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런 사람들한테 조현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려면 반드시 환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장애가 있다, 언어장애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를 자폐증에 플러스 조현병도 있다라고 말을 못한다. 자폐증인데 나중에 성인기가 되었을 때, 청소년기 이상이 되었을 때, 아, 얘는 단순히 자폐증만이 아니라 이제 조현병도 시작이 된것 같다라고 할 때는 환각 증상이 있다. 환청을 듣는다라든지 환실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조현병 진단이
덧붙여진다. 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자폐증이던 게 자폐증 아니고 이제부터 조현병이다. 이게 아니라 자폐증은 자폐증대로 그대로 있는데 플러스 자폐증에다 이제 조현병도 겹쳐져서 시작이 됐다. 의사소통 장애가 있었는데 플러스 이제 조현병도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이다.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려고 할 때 환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진단 기준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진단 기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감별 진단을 잘 하도록 함으로써 진단 일치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 또는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자세하게 서로 감별 진단 내리고 이런 것까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해야 되고 감별 진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고 하지만 가족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애가 또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 지금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또는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또는 조현정동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 도대체 이 진단을 왜 받았느냐 뭐 때문에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거냐 하는 그 요점 그 요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점, 그 요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왜 다른 병이 아니라 조현병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조현병 증상 또는 정신병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조현병 증상이다, 정신병 증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 망상, 과외된 사고, 과외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조현병 증상 또는 조현병 증상 또는 정신병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며칠 나타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장기간 나타납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 6개월, 6개월이라고 정해주는 것도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다섯 가지 증상이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전부 다 다가 요 소리예요. 요거 요렇게가 6개월 이상 장기간 나타날 때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 요 증상만 있느냐?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주요 증상이 있지만 주요 증상이라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주요 증상이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요 증상은 사실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오히려 대인관계가 힘든 거, 이거 자체가 제일 힘든 거고 플러스 불안한 거,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많이 나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힘들고 이게 더 훨씬 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주요 증상이 있고 부수 증상이 있고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증상이 아닌 문제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안 된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등등 친구가 없어서 혼자 고립되어 있다 이런 거 전부 다 증상이 아닌 문제죠. 증상이 아닌 문제가 훨씬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증상이 아닌 문제가 실제로 훨씬 더 괴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로울 수 있어요. 부수 증상 가장 대표적인 게 수면장애, 잠이 안 온다, 도대체가 매일매일 환경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너무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거, 화가 난다, 수시로 화가 나고 신경질하고 짜증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만 보면 화가 불끈불끈 나, 이게 이런 게 전부 다 부수 증상, 이게 훨씬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요 증상, 요거는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 요건 주요 증상 또는 활성기 증상,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활성기 증상, 활성기 때가 되면은 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라고 하는 요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활성기를 하는데 이제 병이 한참 심해진 거죠. 한참 심해지면 요런 증상,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이 한참 심해졌을 때 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한다. 또 병이 한참 심해졌을 때 조증이 확 뜬다. 그럼 우리가 그걸 조울증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요 주요 증상은 그런 거예요. 다른 병하고 구분이 되는
감별 진단을 할때 필요한 증상이라는 의미고,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냐? 전문가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단 내리는데, 감별 진단 내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걸 주요 증상이라고 명칭을 붙여둔 거예요. 이건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부수적인 증상이고,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훨씬 딴 거일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찌됐건 감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또는 조현정동장애라고 진단을 내렸다. 하면 요런 증상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는 조현병이다. 또는 조현정동장애다 진단을 내린다는 소리고. 조울증에서도 조증이 심할 때에는 요 증상 동반돼요. 또는 우울증이 아주 심할 때에도 요 정신병 증상이 동반돼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정신병 증상이다 또는 조현병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여러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이에요. 요손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지금 손을 요렇게 그려준 거예요. 손으로 요렇게 해서 환각, 망상, 와야 된 사고, 와야 된 행동, 음성 증상이다. 다섯 가지 증상이다. 우리 손가락이 다섯 개인 것처럼 정신병 증상, 조현병 증상은 다섯 개다. 요 다섯 개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만 나타나면 우리는 그 정신병이라고 한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면 우리 그걸 조현병이라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는 그두 가지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는 환각이거나 망상이거나 와해된 사고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장애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어찌됐건, 요 다섯 가지 증상이 정신병 증상, 조현병 증상입니다. 요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요게 요번 시간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잠시 한 5분, 10분 쉬고 다음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